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깔소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크리스마스 도구들로 마인크래프트 개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자, 일단 상자에 있는 아이템 전부 다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침 또 조약돌이 나와있으니까 여기 있는 조약돌 좀 캐가지고 도구들을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제작대랑 막대기 붐 도구 업그레이드 때려주고요. 지금 양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양 잡아줄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배를 만들어줬는데요. 배를 만들어준 이유는 이 해안가에 있는 사탕수수들 상당히 질비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것들 전부 다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훗! 훗! 이! 아! 아! 뭐야 저기 왜 불탐? 설마 루인드 포탈 있나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깔수는 사탕수수 34개를 먹고 배고픔이 4칸 반가였습니다. 바로 사탕수수로 설탕 만들어줍니다. 붐! 그리고 설탕을 둘러요. 그리고 막대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나오는 캔디케인! 아! 바로 먹어줍니다. 아우! 포화, 점프 강화, 속도 증가, 힘쓰리! 배고픔 꽉 차고요. 속도 증가까지 붙은 깔수입니다. 기분이 아주 하이하군요.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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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이런 식으로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어서 그 설탕으로 각종 아이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탕수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난파선을 좀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바닷가라가지고 찾기는 쉽겠지만 또 깔수가 운이 안 따라주면 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깔수는 바다 나가면 뭐 십중팔구로다가 배를 찾아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언젠간 발견하겠지. 어! 저거 아니야? 아우 예. 아우 예. 말하자마자 바로 발견스. 자, 쭉쭉쭉쭉. 오! 보물지대요? 아주 좋습니다. 다이아도 좀 많이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고생길이 열려 있어요. 오! 오! 오. Very perfect, man, bro. 잠깐만. 여기 사탕수수 캥보 여기에 있나 본데? 잠깐만. 근처에 온 것 같아요. 마침 또 가까워! 이 보물지도랑 멀면은 되게 귀찮잖아요, 찾기가. 근데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지도 확대되는 거 보니까. 일단 상륙합니다. 배 챙기고, 엿! 사탕수수 먹어주고, 엿!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입니다. 여긴가요? 여깁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저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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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우이, 아! 이야! 익힌 연어까지. 아,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아주 좋아요. 일단 해지고 있으니까 침대를 만들죠. 아, 자고 일어날 깔수입니다. 침대 바로 챙겨주고요. 일단 다이아몬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로다가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바로 괭이를 만들 수 있다. 붐. 하지만 이 괭이를 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다 사탕수수를 둘러줄 거다. 그러면 나오는 캔디케인 호! 클릭 온 슈가 케인 to turn it into sugar. 사탕수수 우클릭하면은 바로 설탕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붐. 오! 오우! 붐. 뭐야 이 버그 게임. 일단 철을 먹어줬기 때문에 이걸로다가 바로 곡괭이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왜냐,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어디로? 동굴로. 깔수는 왜 동굴로 가야 하는가? 당연합니다. 다이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 아! 너무나 훌륭하고요. 아, 이렇게 또 철을 찾아주는 깔수입니다. 아, 기분이가 좋아요. 또 철을 찾아주고요. 야미! 철이 22개나 나왔는데? 야, 이거는 구워야겠다. 더 나온다. 석탄도 마침 같이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 화로를. 그리고 구워내야 돼, 철을. 그렇게 해서 철 갑옷을 만들어내야 돼. 바로 화로. 붐, 붐, 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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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철이 구워지는 동안 뭐 더 없을까요? 뭐야, 여기 내가 왔던 길이네. 아, 뭐 마땅히 없네요. 그러면 철 갑옷 만들어주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이아를 먹어야 돼요. 훗! 붐붐붐붐 탓! 트랏! 예! 그리고 도구들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칼 만들자. 이번엔 칼 한번 써볼게요. 핫! 뭐야? 아니 어떻게 파자마자 네가 있냐? 아 버릇이 없네. 잘 가자 크리퍼. 먹었다. 깜짝 놀랐잖니. 뚝뚝스 뚝뚝스 뚜루뚝뚝스. 야,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온다 근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 철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계실게요. 아 어차피 양동이 만들어야 된다. 양동이 만들 철을 내가 생각을 안 했네. 지나칠 뻔. 나중에 또 귀찮게 될 뻔. 무슨 일이야! 여러분 어쩔 수 없네요. 이번 주 로또 1등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운을 여다 써버렸어. 다이아에 써버렸다고. 아 이것도 영상을 위해서 운을 여다 썼네. 아 이번 주 로또 1등 내 거였는데 아쉽네요. 바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뭐로 다이아몬드 곡괭이 붐 도끼도 빵! 아 역시 다이아 곡괭이야. 속도가 달라. 어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로또 1등 안 될 것 같다. 말이 되냐. 아니 다이아가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뭐해. 아 진짜 평소에는 쥐도 않더만. 자 이제 마이너스 56입니다 이제 광기를 시작해볼게요. 근데 이미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은 다 만들긴 했어. 아! 와! 와 이거 뭐야. 아니 오늘 무슨 날이야 진짜. 세상에 진짜. 야 뭐야 이거. 아, 야 로또 진짜 괜히 샀네. 아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만들어야겠어요. 뭐를? 아이템을. 자 여기에 사탕수수 둘러주고요. 여기에 이제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올립니다. 그러면 나오는 캔디케인 픽엑스. Can really quickly it blocks but doesn't drop the item. 빠르게 블록을 먹어치우는데 그 블록들을 드랍하지 않는 픽엑스 곡괭이라고 합니다. 바로 써보자. 아. 어? 잠깐만. 우와! 우와! 근데 이거는 다이아를 찾아도 드랍을 안 한대. 봐봐, 철도 드랍 안 하잖아. 그리고 내구도가 생각보다 똥인데요? 금곡괭이급. 나왔다. 야, 잠깐만, 몰록해, 이거. 또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다이아 곡괭이. 붐. 어우,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깔수는 너무 신났어. 큰 동굴! 큰 동굴을 주던가 다이아를 줘라! 나에게! 다이아와 동굴을 줘라! 야 벌써 내구도 똥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뭐 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보태준 것도 없고 속상하네! 속상해! 어? 용암 소리다! 용암 소리스? 뭐야 이거? 동굴? 너한테 아이템을 줘라 다이아를 줘라 크리퍼를 줬네? 붐! 자가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웬일이야? 아니 아까 다이아가 그렇게 잘 나오더만 동굴 오니까 기가 막히게 또 다이아가 없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플리즈 기브미. 와! 그렇지 이렇게 다이아를 줘야지. 야미 몇 개야? 여덟 개야? 그럼 만들어야지 뭐를? 갑바 잣! 붐! 어 저기도 있다. 아 다이아 한 6개 7개만 더 주면 좋겠다. 이왕 주는 거 10개 주면 좋겠다. 다이아 많이 먹고 싶다. 어 또 동굴인데? 왜 아까 왔던 동굴 아니야? 일단 양동이 하나 만들고 먹을 거 구워서 돌아다니자고. 잠시 후. 어 잠깐만 여기 빅동굴이야. 아니 잠깐만 빨리 가야 돼. 기대됩니다 진짜. 다이아 나와주세요. 일단 그러면 이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다이아를 탐색해봅시다. 구석구석 탐색하는 것보다 더 넓은 곳을 찾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해요. 어? 뭐야 더맨스. 잘 가자. 어우 진지우스? 뭐야 이거 밖으로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 아니 이러면 안 돼. 아니, 다른 빅동굴 찾자. 여기는 털어먹을 거 다 털어먹었다 솔직히.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어. 좋아요. 뭐야 바로 앞에 빅동굴 있어? 이건 것 같은데? 내가 찾는 빅동굴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Where is my diamond? Where is my diamond? 아! 이야! 이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 달려있냐? 혹시 모르니까 좌표 찍는다. 주작이라고 하면 이거 시드 공개해야겠다. 어? 잠깐만. 설마? 아, 뭐 고대 던전, 고대 이거 에이션트 시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까빙. 일단 저는 지금 밖으로 올라왔고요. 엘도라도는 없었습니다. 네, 그냥 다이아 하나로 끝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고민되는 찰나입니다. 지금 저한테 설탕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로 무언가 하기에는 애매해요. 이거는 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배를 해야 돼. 사탕수수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거는 다음 화에 하는 걸로 하고
양털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 봅시다. 다이아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사실 다이아 가빠 없어도 잘 깼거든 나는 지금까지. 하잉. 니네가 양털 다 모아줬네. 고맙다. 마침 또 양털 필요했는데. 지금 양털을 8개를 먹었어요. 이 양털을 염색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염색을 시키려면 빨간색 염료가 필요해요. 마침 들판. 그러면은 저 들판에서 빨간 꽃을 양귀비를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염료를 만들면 되는데 여기도 있네. 요렇게.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 들판을 일단 가주자고. 이거 염료 되나? 얘네 염료 되나요? 와! 야 이거 되네? 야 이거 닭 해야 돼. 야 이거 두 개씩 주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양도 더 많이 잡아줍니다. 자 양털을 54개를 파밍했어요. 이거를 이제 염료랑 다 샀고요. 붐. 그럼 54개의 빨간색 양털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상자를 만들고 상자를 중간에 줍니다. 그리고 양털을 둘러요. 그러면은 나오는 프레젠트. 야 근데 왜 금만 나오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레젠트를 만들어서 파밍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인챈트 책도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안 나왔음. 뭐 일단 지금 마을에 왔고요. 마을 상자나 좀 털어봅시다. 잠깐만 사과? 오 사과 많다. 사과로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두르고 사과를 올리면 나오는 캔디 케인 애플. 스윗 캔디 애플 유즈드. 뭐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일단 쓰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음. 그러려면 저장해 두고 골렘 형한테 한 대 맞읍시다. 한 대 때려주세요. 오야 잠깐만. 어우 진짜 너무 아프다. 와 골렘 형은 진짜 왔다. 대박이야 우리 형. 이제 먹자고. You just the candy apple. 뭐야 세 번 볼 수 있고 점프 강화랑 속도 증가? 오 이런 아이템. 근데 생각보다 똥이다 그지? 야미.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 봤고요. 아직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은 아이템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만들고 그걸로다가 이제 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